샹들리에 놓고 침대 놓고 정신 나갔죠. 애기들 방에다가 객과류의 동물 목을 잘라갖고 박제해 놨습니다. 애들이 자다가 깨면은 기겁을 할 거예요. 아빠 찾으라고. 그래서 강제로 애들을 사랑을 받고, 여기는 부부 침실. 여기는 우리 와이프 옷장도 있고, 와이프 진열장도 있고. 좋았어. 와이프 진열장이 아니라 와이프의 진열장. 자, 요쪽 이제 이쪽 공간 우리가 아직 덜 구멍이거든요. 이쪽 공간도 채워갑시다. 보관함부터, 술통부터 하나 놉시다. 아, 여기 들어섰군. 여기는 이제 약간 창고 공간 느낌인가? 그러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조리를 하고 음식이 일로 오면은 여기서 냠냠쩝쩝.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전금고. 강철주계가 3개나 필요하구나. 아, 요거.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집에 놓을 수 있는 금고 중에 제일 튼튼한 금고입니다. 우리 집에 전 재산을, 집문서를 포함한 모든 걸 여기다 옮겨가겠네. 주계를 아, 이거는 철이 아니라 강철 주계구나. 강철. 오!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무쇠가 아니라 스틸이에요. 강철로 만드는 강철 금고인데, 우리 잘하면 있는데, 강철. 집에 재료 창고를 한번 뒤져볼게요. 여기 있을 텐데. 강철. 주계 강철. 아, 좋아요. 충분해요. 실수했다. 아, X 누르면 안 되는데 X 눌렀다.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 버튼이 약간 헷갈려요. 모든 걸다 집어오기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저번에도 초보적인 실수를 했는데 또 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책 다시 담고, 담어, 모두 담어, 담고, 그 다음에 기타에, 모든 걸다 들고 와갔고요. 너무 무거워졌어요. 원석이나 영혼보석, 고급 영혼보석, 원석 이런 거 담아버려요. 이거 너무 무거워. 장작도 일단은 담어. 지금은 필요가 없어. 점토, 요게 문제야. 이런 무게 돌아왔어요. 오케이. 집에 데코레이션을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우리 집 식탁 위에 놀만한 게 맥주잔도 여기 하나 이렇게 놔버리고, 서라, 안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생말고기를 놓을 순 없고, 우리 소피에를 위해서 일단 칼슘과 그릇 엎어졌는데, 칼슘과 단백질 위주의 사과도 넣고, 다들 사과도 먹어야지. 사과도 넣고 빵떼기도 좀 넣고, 먹다 남은 거. 그다음에 사슴고기 등심살도 우리는 막 접시 없어. 그냥 막 그냥 놓고, 누가 밥상머리에 책을 올려놨니? 식사할 때는 책 읽기 금지. 야채 스프도 넣고, 야채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투정하면 못 써요. 하면서 다 올려놓고 다 엎어져 있어. 사슴고기 스튜도 넣고, 엘스웨어 뽕듀. 뽕듀도 다 모든 그룹을 엎어버리는 우리 소피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훈육합니다. 우리 접시 놓고 고기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놔버렸네요. 오케이, 이쯤 하고 우리 이제 강철 안전금고를 만듭시다. 와, 좋았어. 어디야? 안전금고 어딥니까? 아, 여기로구만. 여기 또잘 찾기도 어려운, 딱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게 있군 하면서 잘 모르겠는 딱 여기에. 여기에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안전금고에 일단은 지금은 넣어놓을 게 없고. 저기 아주머니, 길막길막 풀고, 그 다음에 소형 옷장을 여기 하나 놓을 수가 있네요. 여기 있군요. 여기도 뭐 놓으라고 사물함도 있고. 좋아. 창고 공간이구만 여기가, 그죠? 진열장과 작은 옷장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열장도 있고 작은 옷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저장고로 들어가는 길까지. 아, 우리 집안에 풍족한 자원.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저기 대형 할인마트에 가갖고 할인하는 거 엄청 비싼 거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채팅을 못 봤네요. 죄송해요. 이제 봤습니다. 두어번 지역에서 넌루트 퀘스트 완료해야지 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넌루트 퀘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제가 집 짓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지금 힐링을 하고 있어요. 책상도 놓고 책상을 놓네. 아, 이게 책상이라고 써있구나. 아, 여기 이제 온갖 집기들이 여기 가득 끼는데 이거 왠지 설거지해야 될 것 같은 비주얼에 집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설거지하고 말려놓은 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밥을 차리는 거. 아, 소피 앉아있다. 소피 밥 먹고 있니? 그래, 맛있게 먹어. 자, 저기 사과도 먹고. 거기서 그걸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소고기도 사슴고기야. 이거 먹어야 돼. 자, 술잔을 줘서 미안하다. 물컵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기 사실은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돼갖고 집에 물건들이 혼자 사는 아재 물건 위주로 정리돼 있다. 사각 탁자와 의자를 놓읍시다. 사각 탁자와 의자를 여기다 놓는구나. 어, 여기 톱과 이거는 미라 만들 때 쓰는 공구인데 탁자와 의자를 여기 두는군요. 여기서 이제 창고 겸 좀 쉬라고. 일하다가 여기 와서 좀 쉬면서. 아, 그래, 우리 가족들 잘 지내고 있네 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 좋아. 집에 이렇게 의자가 많아야 돼요. 궁둥이 붙일 곳이 많아야 됩니다. 곳곳에 원형 탁자와 의자를 또 만들어? 근데 못이, 아, 못을 다 썼구나. 아, 이제는 무기 장식판을 만들어볼까요? 무기 장식판을 여기다 하나 만들 수가 있어? 아, 여기 설거지통이 있는데 바로 위에 위협적인 무기 받침대. 아, 이거는 3개짜리다. 여기 방패를 가운데 박아놓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무기 딱 크로스되게 그렇게 심을 수 있는 데네요. 어, 여기 좋은데. 방패 제가 들고는 다니지만 사실 안 써갖고 방패가 없네요. 지금 마네킹에 넣어버렸나 봅니다. 다른 선반, 벽면 선반 이제 못 만들고 다 못이 부족해서 이제 못 만드네. 대장장이 모루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철주게 4개나 들어가는데 엔빌 실내에서도 이제 망치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 아, 여기 이렇구만. 여기 이제 물통에다가 그래서 담그라고. 여기 용광로도 없는데 모루를 사용하는 거 무엇? 그래서 망치질로 이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밖에다 쓰던 거 여기 들여다 놨겠죠. 창고 분위기니까. 아, 좋아. 이제 철이 더 필요합니다. 못도 필요하고요. 아빠, 소피에 잘 지내고 있니? Take care. 몸 건강하시길. 그래, 고맙다. 좀 자야겠어요 이제. 잠을 좀 청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화이트런으로 가서 철을 좀 사옵시다. 아, 옷은 나중에 까겠습니다. 옷은 나중에 까고, 자, 잘 때는 요 인형을 끼고 자거라. Thanks.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해의 선물 퍽을 또 받았다. 이렇게 됐고. What do you need, my friend? 뭐가 필요하신가요, 종사요? 우리는 여기 집 안에 이제 모루가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가고도 건축 재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좋았어. 철 이제 많으니까 철제 이음새랑 우리 못이 많이 없었어요. 못도 충분히 만들고 철 주게 자체도 필요하니까 저걸 다 쓰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아네케 아줌마가 철 주게를 무지하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기 아주머니 어디 계시지? 아야, 바로 뒤에 계셨구나. Still here. 안네케 아주머니, 교환을 하고 싶소. What do you want me to carry? 그래서 가죽을 받아가고
밀집을 받아가고 염소 뿔을 받아가고 유리를 받아가고 각종 주괴를 다 받아갑시다. 이거 집안의 창고에 이제 넣어놓을게요. 이런거 싹 받아서 앞장서세요. 따르겠습니다. 그 요기 요 괴짝에 이제부터 가구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몰아 넣어볼까요? 가죽도 담고 가죽끈은 필요하고 광석류는 필요 없고 맘모스 상아 전시해야 되는데 빨리 밀집 필요하면은 가져가는 걸로 하자. 여기 넣어놓고 염소뿔도 필요하면 가져가고 유리도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괴들 각종 주괴들을요 일단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되 철만 어느정도 8개 정도 들고 있고 철광석은 나중에 녹이면 되고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다닐 수도 있고 좋아 좋아. 원형 탁자와 의자를 드디어 만들 수가 있냐. 가구 배치 쫙 해주고 또 어디 또 탁자를 아 여기 또 탁자를 또 세우는구나 가운데. 오, 이 방은 이 저기 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자도 많고 여기 책상도 있고 여기 또 앉아갖고 여기 그 염소 뿔에다가 촛불 키워놓고 오붓하게 그 주방에 앉아갖고 주방 준비하는 데서 그 음식 준비하는 데서 과일 까먹고 막 이러면 또 재밌잖아요. 앉아갖고 같이 일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구나. 오케이. 그러고 벽면 선반을 설치해줍니다. 여기 선반을 또 놓을 때가 있는데 우리 스웨덴 가구점에서 들어오는 요건가? 요게 들어왔나? 저쪽에도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선반에 올려놓을 물건을 여기에 우리가 드디어 맘모스 상아를 올려놓읍시다. 이렇게 떨어졌네. 이거를 들어서 여기 선반이 비었으니까 아 잠깐 여기는 약간 식료품 느낌인데 저쪽에다 놓을까요? 저쪽에다가 맘모스의 상아를 하나 올려놓는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덜그덕 거렸는데 오케이. 아 좋았어. 이 맛이지. 큰 수납장을 또 지어요. 어디 들어왔어? 아 요건가? 요게 새로 들어왔죠? 어 여기 플루트가 있네. 뮤트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 집. 아 음악이 있는 집 좋지. 더 지울 수 있는 거는 박제라서 없고요. 음악이 있는 집이니까 우리 음악을 실제로 yes? 소피아 가서 자 이제. 이제는 자. Yes, pa. 네 아빠 가서 자. 방으로 올라가. 그렇지 옳지. 착하다. 인형을 줬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뭔가 허공에 갑자기 떴던 것 같은데. 자 그쪽은 소피의 자리. 잘 자. 이렇게 잘 때 우리 딸이 잘 때 자 아빠한테 등지고 자네. 우리 딸 아빠 등지고 자네. 자, 어텐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한테 아 우리 딸에게 이제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네요. Certainly. What did you have in mind? 자 저 플루트를 연주해주세요. 는 아니고 바드를 음유시인을 고용을 합시다 우리가. 아 불행하게도 당신의 현재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군요. 아 뭐라? 돈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금고에 넣어놨던 돈을 이제 써야겠습니다. 미코야 비켜봐. 옳지. 돈 우리 저축 왜 합니까? 가족들한테 퍼줘야지. 짠짠돌이 돈 나중에 또 벌면 되죠. 돈 가져가서 미코야 어디 가셨어? 발디마르요. Long life, certainly. What did you have in mind? 바드. It would be pleasant to have some music. 집안에서 약간의 음악이 있다는 건 매우 유쾌할 것입니다. 제가 바드로 일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음악도 놓고 certainly.
그 다음에 마법관의 말도 채워놉시다. 아 좋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말이 한 필 있습니다. 아직 판매 중인지 알아보죠. 아이 사실 이 종사를 이용하면요 집에 있는 가구들도 돈 주고 바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재료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사오라고 돈 주고 다시 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나중에는 더 맡겨보도록 하고 더 지울 게 없으면은 우리도 이제 한숨 자야 될 것 같은데 소피도 잘 자고 있으니까 어우 잡시다. 어우 새벽 벌써 1시 54분이네요 한 8시간 자야겠다. 잡시다. 푹 자고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제 휴식했을 때 그 보너스로 스킬 속도 빨라지는 스킬 증가 속도 빨라지는 퍽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8시간 동안 바뀐 게 아니라 두 개를 받아요. 하나는 편안한 휴식 원래 걸 받고요. 이제 우리 소피에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퍽을 또 받아요.